안녕하세요. 웃읍시다. 요즘 웃을 일이 좀 없죠? 그렇죠. 그쵸? 그러니까 맞죠. 또 웃을 일 있는 사람도 와요. 아니, 제가 찾아온 이유가요.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정말 너무 답답해서 찾아왔거든요. 여자가 답답한 것은 또 하나밖에 더 있겠나? 물론 이제 다른 것은 답답하다는 건 이해하겠지만,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다라는 그 말은 내가 바람피우지 않는 한, 또 남편이 바람피울 경우, 또 아니면 약간 집안에, 내 가정사에 남편하고 나의 문제겠지. 떠보는 게 아니라 또 영이 또 그렇게 들어오고. 네, 남편이요. 남편이랑 사이는 좋은데 저희가 좀 그 사람이랑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궁합적으로 저희가 맞는 건지 답답해서 찾아왔거든요. 남편이랑 언니랑 딱히 문제되는 건 없어요. 딱히 궁합적으로나 뭐 성격이라 뭐 부딪히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. 남이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부부처럼 보입니다. 근데 이제 언니 혼자 좀 뭔지를 모르게 자존심이 상하지? 아, 왜 이렇게 그냥 남편한테 이렇게 좀 스모라 하면 스모? 이렇게 좀 모욕감을 느끼지? 그런 감이 저한테 좀 들어와요. 네, 맞아요.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겠고, 진짜. 저희 사이는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거든요. 근데, 어느 날 저희 남편이 남들과 좀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됐고, 동생이 하는 자예요? 아니요,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냥 정상이고, 저희도, 부부 사이도 좋은 편인데, 저희 남편이, 저랑 잠자리를 하고 나서 꼭제 옆에서 잠을 안 자고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날뭐 어떻게 된 거지? 그리고 한번 자는 척 하다가 몰래 남편이 들어가는 방으로, 혼자 쓰는 방으로 들어갔는데, 몰래 봤는데, 야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. 아니, 저랑 잘, 뭐,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, 왜 저랑 잠자리를 하고 매번 그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. 내가 아까 동성 연애자예요. 그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이야기는 했지만은, 뭐, 잠자리 할 때만 그러는 거예요? 안 했을 때도 그러는 거예요? 저랑 잠자리 하고 나서 매번 그러더라고요. 잠자리 안 했을 땐안 그러고? 그런 것 같아요. 같은 건 없어요. 길면 길고 아니면 아니고. 네. 그러면, 잠자리 하고 나서 야동을 봐요? 네, 그러더라고요. 또라이네. 전좀 자존심도 상하고 되게 속상하죠. 제가 뭘 여자로서 뭐 매력이 없는 건지 그 사람이 만족을 못 시켜주는 건지. 여자로서는 당연히 자존심 상할 것 같아. 뭐,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그런 입장에 섰다. 그럼 정말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할 것 같고, 반대로 내가 잠자리가 안될것 같아. 아, 네. 내가 뭘 잘못해서 저 남자가 또 저러나? 내 신랑이 저러 그러나? 그런 뭐 오해. 또 그러고 내 자신이 그냥 작아질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못할 것 같아. 솔직히 나라면 그런 신랑이 그런 행동을 하면 못할 것 같아. 응? 네, 저도 좀 그렇긴 한데, 진짜 하면서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. 응.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도 해봤어요. 해봤는데, 저랑 잠자리가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. 그냥 그 사람 원래 그런 걸까요? 성격 이상한 걸까요? 뭐 변태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. 내가 봤을 때는 변태의 기질도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.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요. 굳이 나한테 물어본다면 굵게 짧게 끝낼게요. 시간 질질 안 끌을게요. 그냥 잠자리부터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남편하고 야동을 같이 보세요. 그게 뭐틀린 말은 아니잖아요. 어차피 남편이 뭐 스킨십,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보면서 흥분을 하면서 혼자 하시는 거잖아. 나랑 해놓고도 불구하고. 네.
너무 창피하고 진짜 누구한테 이야기할 거야 이걸 쪽팔려서. 그러니까요. 그쵸? 나 굳이 나한테 말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4차원 정신 기질이 있어요. 4차원 기질이 있고 그거를 마누라가 권태해줄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들어. 그렇잖아. 근데 다른 여자를 데리고 회포한 건 아니잖아. 네. 또 그리고 다른 여자한테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자로서 또 수치스러운 거잖아. 그럼 내가 만족을 시켜줘. 어떻게? 신랑을 같이 야동 봐. 내 신랑한테 뭐 쪽팔릴 게 뭐 있어? 여보 같이 봐. 해놓고 같이 그래서 애모하고 같이 해버려. 그럼 신랑 또 그럴까? 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. 응? 그게 방법일까요? 아, 내 어디까지는 그 점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당신이라면 그래 자존심도 상하는데 차라리 같이 뭐한 시간 되든 두 시간 보든 딱눈 감고 처음에 보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게 내 남편 컨트롤하기도 좀 쉽고 내 남편 조금 좀 혼자 여자로서 자존심 상하잖아 솔직히 진짜 쑥스럽을 것 같아 네. 어? 그럴 때는 뭔가가 남편이 부족해서 나는 그래 남편이 진짜로 나한테 만족을 다 느꼈더라면 솔직히 그런 짓 했을까? 그냥 내 와이프 자존심 건드리지 않으려고 뭔가에 조금 둘러대는 것도 있어. 뭔 말인지 알겠지? 네. 그러면 당신이 뭐 싫거나 그런 것 같이 느껴지진 않아. 나머지 그게 여자로서는 악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. 내가 당신을 봤을 때 그래. 나라면 못할 것 같아. 나랑 해놓고 분명히 방에 가서 그걸 보고 있다. 그 자존심 상하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? 그럼 여자로서 그렇잖아. 부부관계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말했지 성관계잖아요. 잠자리잖아요. 거기서 내랑 해놓고 가서 바로 가서 그걸 하고 있다. 자존심 상하야 그거. 아닌가요? 전 저한테 진짜 문제가 있나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. 남편이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겠지.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냥 말하지 말고 남편이 같이 그걸 보면 문 살짝을 열고 가서 나랑 같이 봐, 여보. 해라고. 나랑 같이 봐, 하고. 그냥 같이. 막 그거 보면서 흥분도 될거 아니에요. 남편이 뭐 흥분한 다음에 보면서 혼자. 그럼 여보 흥분돼? 내가 줄게. 그러면 안 될까요? 나도 이 말하기 좀 많이 힘들어요. 전 국민이 다 보는 채널인데. 근데 굳이 나는 그런다면 내 남편은 내가 지킨다. 그런 마음으로 난 하겠다는 뜻이야. 남편 사랑해요. 네. 사랑하면 그렇게 하시고요. 안 사랑하면 그냥 버려버려요. 야, 나너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너랑 잠자리 안 되니까 너 나랑 못할 것 같아. 너랑 잠자리가 안될것 같아. 너만 잘 된다고 해서 나는 여잔데 자존심 안 상할 것 같니? 나는 그럴 것 같아. 나는 그럴 것 같아. 그래서 굳이 물어본다면 이건 점을 떠나서 선배로 인생 선배로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남편이 뭔가에 뭐 스킨십이 좀 부족했으면 부족했다. 뭐가 좀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짓 하지 않을까 싶어요. 대놓고 그냥 같이 얘기하고 좀 맞춰주는 게 예, 당신 남편은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좀 틀려요. 근데 자기 생각까지 바꾸라 할 필요는 없어요. 그쵸? 당신이 바꾸란다고 바꿀 사람은 아니니까. 네. 뭐 부부 관계에 자기 뭐 솔직히 말해서 부부 관계 뭐 둘이 하는 건데 뭐 창피할 것도 없잖아. 그치? 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. 정말 우리 부부는 야동 보면서 잠자리를 해요.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이건 나도 내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. 점사를 보다가 아 이런 사람이 몇몇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여자가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아 자기가 우리 남편을 맞춰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자기도 개운하고 남편도 오히려 더 좋아하더란 말을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걸 빨리 써먹는 거야 언니한테. 저희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또, 많아요. 여자도 많잖아 여자도. 여자들 바람 피우는 게 뭐겠어요. 자기 남편하고 궁합이 안 맞아요. 뭐 그런 사람 많잖아. 그러니까 네. 이런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나는 그래요. 그런 점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도 풀어나가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남편이 전혀 만족을 못 느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. 단지 자존심은 상할 것 같아.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거기에서 근다고 남편이 다른 데서 바람 피우는 건 아니잖아. 그저 나하고 안 해주고 혼자 야동 틀어놓고 혼자 하고 혼자 죽인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지만은 나한테 다 해주고 해주잖아. 그렇잖아. 그랬을 땐 내가 한번 남편 쪽으로 한번 그렇게 유도를 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 남편도 같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당시 남편은 약간 그런 쪽은 4차원이다 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네.